자, GF부터 먼저 봅시다. 혹시 GF 없는 사람? 없어? 자, 141번 질문 넘어섭시다. 둘레였어요. 두 명이 없구나. 자, 예은이 어떻게 적었어? 비커스 뒤에 주어 동사. 왜? 아, 그러니까 because of 왜? 왜? 아, 그렇게 외웠어? 아, because of 뿐만 아니라 비슷한 애들 몇개 있었지? while 뒤에도 주어 동사가 오고 for이나 during 같은 애들도 뒤에 명사가 오고 because of 둘다 때문인데 뒤에 오는 게 달라지고 while for during 다 뭐뭐 동안인데 뒤에 또 오는 게 달라졌고 그래서 뜻이 비슷한데 뒤에 오는 게 달라진 이유는 얘네들은 접속사다 보니 항상 주어 동사가 뒤에 오게 되고, 얘들은 전치사다 보니 뒤에 명사만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전치사 뒤에 명사요 이건 많이 봤지만 접속사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접속사들 because뿐만 아니라 when, if, 뭐 since, although 어떤 게 오든 간에 일단 뒤에 무조건 주어 동사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혹시 뒤에 주어 동사 있어? 명사만 있어? 뒤에 보니까 딱히 동사는 없죠. of부터 얘 묶여버리고 콤마로 끊기니까 여기 명사밖에 안 남았네. 전치사 고르면 되고. 준석이 42번은 뭐 골랐어? 자, 요 문제는 고1 내신에서 자주 선생님들이 표현 가르쳐주면서 약간 시험 많이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주로 요런 뜻을 갖고 있어요. 되게 땡땡한 명사, 너무 명사, 모모한 명사, 되게 모모한 명사 이런 뜻을 좀 쓰고 싶은데 너무 되게 요 표현에다가 so나 such라는 애들을 써. 부사로서. 근데 문제는 똑같은 뜻을 가진 애들이지만 중간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들이 좀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요걸로 많이 써. such, 어, 형, 명.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서처 혁명. 아무도 안 해. 서처 혁명. 서처 혁명. 다할 때까지 해야지. 서처 혁명. 나 오늘 이제 목도 좀 나아져서 다할수 있어. 서처 혁명. 서처 혁명. 서처 혁명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해. 소보다는. 서처 혁명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소 같은 경우는 소어 혁명이 아니라 중간에 얘네들이 슬쩍 자리가 바뀌어서 소 형을 먼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명, 요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요. 똑같은 뜻인데도. 그래서 둘다 외우긴 귀찮다니까. 보통 둘다 외우긴 귀찮으니까 서처 혁명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소형 어명 뭔가 발음하기 좀 어렵잖아. 몰라, 나는 그래. 나 어렸을 때부터 서처 혁명만 많이 외워갖고 서처 혁명만 알게 된다면 소는 중간에 둘이 바꾸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는 둘이 뭐가 나왔어? 준석이. 땡, 어, 형, 명이 나왔네. 그래서 서치 고르면 돼요. 서치어 형명 외우면 되고. 그 다음 유전수. 43번은 뭐라고 적었어?
누굴 가져왔어? 스토어스를 가져왔어? 왜? 왜 걔를 가져와야 돼?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it나 there's는 각각 대명사들인데, it는 앞에 명사 어떤 명사 갖다 올 때? 단수인 걸. there은 복수인 걸. 자, 그러면 앞에서 명사들 한번 찾아볼까? 얘네가 가져올 수 있는 명사 누가 있을까? 뭐 있어, 명사들? 얼라르브, 스토어스 있고 또. 아니, 명사 찬데 이렇게 올려보면 어떡해. 컴페니즈도 있고. 아유, 상관없어요. 얘가 바로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진짜 멀리 있는 거 같지. 누가 알아? 일단 명사는 다 받아줄 수 있으면 명사는 다 찾아봐야지. 자, 근데 명사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긴 했고, 근데 생각해보니 컴패니스 단수 복수, 복수, 스토어드도 복수, 단수로 가져올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푸는 건 이렇게 고르면 돼요. 복수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는 이걸 누구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문장 문맥성 따져봤을 때 문장 분석해보니 많은 상점들은 노력하고 있어. 열어두도록. 누구의 문을 열어놓을까? 상점의 문을 열어놓을까? 회사의 문을 열어놓을까? 상점들은 노력해야 돼. 누구의 문을 열도록. 자기 상점들의 문을 열어야겠지. 그래서 얘를 가져오면 돼요. 일단은 대명사들은 앞에서 단수 복수 고르니까 명사들 먼저 찾아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고르면 되고. 44번 김현수. 근데 원인은 돈은 셀수 없는 명사니까 그치. 너무 쉬우니까 45번도 해봅시다. 뭐라고 적었어? 앞에 문장 분석해봤어? 어떻게 했어? 테이킹 어드밴티가 주어야? 테이킹이 아니면 어드밴티지가? 테이킹이? 그 어드밴티지는 뭔데? 얘가 테이크의 목적어? 알았어. 그 다음에 5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리소스까지? 알았어.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다시 주어? 그 다음 누가? 해즈가? 그 다음 그럼 인터넷이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헬스투 뭐뭐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제공해야 한다까지. 그 다음에 뒤에 다시 동사. 일단 문장 분석은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아, 여기서 못 했어?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힌트 줄게. 일단 여기까지 문장 분석 잘한 것 같은데, 동사가 일단 제일 중요해서 생각해보니 동사 몇 개야? 두 개. 동사 두 개려면 뭐가 필요해? 자, 그럼 일단 동사 두개 찾았으니 접사 몇개 있어야 돼? 접사 한 개를 찾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접사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면 중간에 껴야 될 텐데.
접속사는 보통 어디에 있어? 그렇지. 접속사는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 데리고 있어야 되니 문장 앞에 있어야 돼. 주어 동사 앞에. 그럼 여기서 주어 동사가 두 개씩 있긴 한데 붙어 있는 주어 동사는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럼 여기 앞에 대시 있다고 쳐봅시다. 이 대는 어디까지 묶일까? 새로운 동사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은 결국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야? 아까 너가 찾은 요 테이킹으로 사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지. 준동사 단수니까 얘를 또 준동사 단수 취급해서 is 고르면 되겠네. 잘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어 동사 단수 복수 고르는 문제는 주어가 이제 길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 같으면 단순히 뭐 of를 붙인다든가 in을 붙인다든가 이런 전치사로 길게 넣어줬다면 이제는 슬쩍 목관대나 동격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문장 자체를 넣어주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자, 찬우 46번 뭐라고 적었어? 2 year old? S 뺀 거? 왜? 명사로? 잘했어요. 자, 우리가 가끔 두살 이렇게 있을 때 조금 역할이 달라질 거야. 명사라기보다는 보통 형용사, 둘다 형용사긴 한데, 2 year old는 일반 명사 수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명사 앞에서. S까지 붙이는 경우는 주로 보어로 쓰일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몇 살일까? 난 14살 하면은, I am 어떻게 쓸까? 14. Year old, years old. 왜? 여기 무슨 자리니까? 주어,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니까 years old를 쓰게 돼. 근데 나는 14살짜리 남동생이 있다 하고 싶을 때는 I have A 14 years old가 year old가 한 다음에 뒤 남동생 brother를 꾸며줘야 되네. 얘는 나가 아니라 얘는 뒤에 있는 명사 수식을 하는 애다 보니 s가 없이 그냥 year old 쓰면 돼.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로 year old 말고 달러로도 많이 나와요. 달러로. 그래서 장난감 살 건데 이 장난감은 2달러다. This toy is $2 아니면 $2. 얘 지금 명사 수식 아님 보어 자리. 보니까 여기 주어 동사 보어 자리. 그래서 얘는 $2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나는 2달러짜리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 아직 가지고 있다 할 때는 I have $2 toy.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 수식할 때는 S 빼고 좀 쓰게 돼. 그래서 이렇게 있는 애들 몇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주로 명사 수식이냐 보어냐 고르면 돼요. 엄청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 가끔 학교에서나 정도에서 보는 문제니까 다음 거 해봅시다. 윤진이 47번 뭐 했어? 루즈? 왜 루즈 했어? 아 그냥 느낌상? 그러면은 뭐 쓸지 잘 모를 때 어떻게 보기로 했지? 문장부터 표시해봤어? 어떻게 했어?
Cannot believe가 동사. 일단 believe 목적어 필요한데 how close라는 의문사는 목적어 혼자 할수 있을까 없을까? 혼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얘부터 목적어 하긴 할 건데 의문사 네모 표시 접속사처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누가? 네, 그 다음 동사는? came 그치 그 다음에 목적어 와야 돼?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얘부터 먼저 물어볼게. believe 뒤에 요 how 얘가 목적어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하우 클로즈가 목적어 자리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뭐 believe 뭐 우리가 3형식, 5형식 이런 걸 많이 외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린 believe뿐만 아니라 come이나 모든 다른 동사들도 목적어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동사 뜻 알면은 목적어 할때맨 해석 붙이는 무엇 무엇을 앞에 붙여보면은 좀 쉬워요. 무엇 무엇을 믿다. 말 돼, 안 돼? 말 돼요. 그럼 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겠네. 맨 뒤에 목적어 가질 거고. come은 무슨 뜻이야? 오다. 무엇 무엇을 오다. 말 돼, 안 돼? 뭔가 이상해요. 목적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없어야 돼요. 그래서 come은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 로밖에 안 쓰여.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목적어 자리 아니니까 그 다음 생각을 좀 해봅시다. to란 얘는 뒤에 뭐가 올까? 동사 원형으로 to 부정사 쓸 수도 있고 또 to가 뒤에 혹시 명사 있을 때는 뭐로 쓰이지? 여기서 편지 같은 거쓸때 to 누구누구 하면 무슨 뜻이야? 누구에게 하는 전치사로도 쓸수 있지. 자, 그럼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일단은 to라는 애가 있고 그 뒤에 오는 얘가 좀 달라질 텐데 동사 원형이 온다면 얘는 투부정사. 그다음에 ing 뭐 동명사 되니까 어쨌든 명사가 온다면 얘는 전치사로서 쓰이는 to. 그러다 보니 동사 원형도 올수 있고 ing 동명사로도 올수 있고 큰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거 적었으면 이번에 두 번째 얘에 대해서 봅시다. 또 동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come. come이란 동사는 일형식일 때는 어디에 오다란 뜻을 갖고 있고 얘는 이형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혹시 이형식일 때뜻 아는 사람? 이형식일 때 come 아는 사람? 자, 만약 come을 모른다 했다고 생각해볼게. 그렇지만 다른 이형식 동사들을 몇개좀 생각해보면 become 무슨 뜻? 되다, get 이형식일 때, 되다, go 이형식일 때, 가다가 아니라 되다, turn 돌다 아니고 이형식일 때, 되다. grow 일형식일 땐 잘하다지만 이형식일 땐 되다. 웬만해서 이형식으로 쓰인 동사들은 대부분 다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stay랑 keep 빼고는. 그렇다면 come도 아마 이형식일 땐 무슨 뜻일까? 되다. come도 이형식일 땐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seem처럼 seem to 하면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였지. 이형식인 to, 아, come이 투부정사를 보어로 쓰게 된다면 어떠어떠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여. come to 동사원형 어떻게 어떻게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come을 온다 한 다음에 뭐뭐 하는 쪽으로 오게 되다라고 쓰던가 아니면 그들의 딸을 잃게 되었다 둘 중에 하나겠네.
네, 여기서 문맥상 그들은 그들의 딸을 잃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제일 좋겠지. 여기서는 come to 동사 운용으로 이를 뻔하다, 이렇게 되다. 우리가 문장 형식 때 외웠던 거다 동사도 있을 거야. 개그 콘서트 이렇게 해갖고 걔네 다 웬만하면 다 되다 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어. 자, 성재 48번 뭐라고 적었어? 왜? 여기서 그녀가 입장 모그린 보어로 그녀를 꾸며줘야 되는데, 그녀가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녀가 당한 거니까 피하면 되겠고. 쉬우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49번은 뭐라고 썼어? 안 했어? 자, 혹시 성재 아까 다른 애들도 이거 가끔 못 적은 애들 있어. 그럴 때못 적을 때뭐 시켰지? 맞아. 문장 분석해서 이 자리가 뭔 자리인가 한번 따져봤어. 한번 해봅시다. 자, count this countries 뭘까? 줘, that. 일단은 묶을 거예요. 그치? 근데 명사 역할 해야 안 해? 주어 있는데 그 다음 명사 올거 있어? 주어 다음에 뭐 와야 돼? 동사. 근데 여기 동사 할수 있어? 대 없어. 명사 할수 없으면 무조건 앞에 꾸며주면 돼요. 대신 명사 할수 없어? 그럼 무조건 앞에 꾸며줄 거야. 자, 좀더 해봅시다. 대 다음에 동사 있나? have a pursuit. 그 다음에 뭘 추구했어? 젠더 이퀴티, 성평등. 그 다음에 past 3 2 hour이 아니라 원래 4인데 왜 이렇게 됐냐? 4 decades까지 묶이겠지? 그 다음에 뭐 나왔어? 동사. 그럼 아마 이 대절은 어디까지 묶어야 될까? 같이 새로운 절이랑 문장은 동사 두 개면 안 되니까 새로운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묶으면 돼요. 자, 그럼 성재야, 이 has와 have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that부터 여기까지 묶였어. 이 안에 주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지. 누가 has, have의 주어? countries. 복수네. 그럼 뭐 할까? 그치.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 단수 복수 고르는 동사인데 중간에 이렇게 대절로 묶였다 보니 쓸모없는 건 지워버리고 앞에서 진짜 중요한 주어 찾는 문제. 자, 마지막. 예은이, which, where? 왜요? 왜? 아, 왜요? 아, 왜요가 말고 왜요? 왜? 왜? 위치 불완전해? 뭐가 불완전해? allows 동사 있고 뒤에 보니 앞에 보니까 주어가 딱히 없네. 포인트 어디 갔어? 주어가 없는 거 봐선 불완전하니까 위치 고르면 되겠네. where은 언제 쓰는 건데? 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 그래서 위치 잘했어. 자, 시간 빨리 끝났네. 여기까지 일단 보고 모의고사 봅시다. 오늘은 평소에 안 해봤던 유형을 하나 좀 해봅시다. 20번, 30번. 20년 9월 모의고사에서 30번. 윤준아, 우리가 옛날에 뭐 주제나 순서나 빈칸이나 막 이런 문제들 풀었을 때 모든 지문 다 읽었어, 안 읽었어? 어떻게 했어, 걔네 풀 때?
맞아. 우린 최대한 주제만 읽고 풀거에서 많이 안 읽으려고 그랬어. 자. 어휘 문제들 보면은, 어휘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ABC 해갖고 두개 중에 하나 고르게 하면 돼. 그러다 보니 가장 처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그냥 뭐 앞에 뒤에 대충 읽어보고 맞는 거 하나 고르지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고1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 고2, 고3 올라가면 진짜 그렇게 하면 힘들어. 많이 틀려.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얘에 대해서 먼저 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해봅시다 한번. 자, 어휘 문제는 일단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요 밑에 있는 것처럼 A 두개 중에 하나 고르고, B 두개 중에 하나 고르고, C 두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하는 나오는 문제가 있고, A, B, C, D, E 각각 밑줄 친 다음에 이 중에서 틀린 거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근데 어떤 문제를 풀어도 우린 비슷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상관없어. 근데 왜 이걸 먼저 적었냐면, 일단은 요 유형에 많이 문제가 나오긴 해. 첫 번째 유형이 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근데 유년수,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온다면 두 단어는 관계가 있을까 아니면 별로 관계 없을까? 아, 조금 관계 있어요. 보통 단어를 두 가지 준다면 둘이 어떤 단어들이길래 같이 껴서 줄까? 맞아. 일단은 제일 먼저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자는 주로 이렇게 두 가지 주는 단어들은 관계가 반이어가 있고요. 반대인 단어. 한 가지 또 있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유의어. 유의어는 이제 뜻이 똑같다 보니 그렇게 주면 안 되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많이 부르는 애가 있어요. 혼동 어휘. 혼동 어휘가 뭐냐면, 생긴 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내 뜻이 완전 반대인 애들, 혹은 뜻이 완전 달라지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어법 할 때도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 봤지. 라이랑 레이 비슷하게 생긴 거. 뜻이 완전 달라지고. 라이즈, 레이즈. 뜻 되게 비슷한데 완전 달라진 애들. 혹은 뭐가 있을까? 컴플리먼트, 서플먼트, 뭐 보충제 혹은 추가제,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인데 또 완전 달라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나와. 두 개가 대신에 보통 반이어간 90 정도 나오고 혼동어휘가 10 정도 나와요. 그리고 A, B, C, D, E 중에서 틀린 거 하나를 고르는 것도 주로 틀린 게 원래 있을 거에 약간 반대인 단어를 주로 문제를 많이 내. 왜 그렇게 이렇게 반대를 좋아하냐면, 어휘 문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문이 주로 첫 문장에 주제 같은 애를 하나 내줘. 그러다가 뭐 다음 문장도 비슷한 문제를 내다가 갑자기 중간에 그러나 하면서 다른 얘기 하기 시작해. 또 그러나 했던 얘기에서 또 비슷하게 내용이 또 진행이 되고, 그러다 또 중간에 갑자기 하지만 처음에 있던 얘기를 다시 시작해. 이러면서 어휘 문제는 좀 심하면 네 번, 다섯 번까지 내용이 막 바뀌어. 반대 의견으로. 그러다 보니 앞에서 이런 내용이었어? 그럼 비슷한 내용 쭉쭉 그냥 고르면 되겠네. 이렇게 불다가는 큰일 나게 되겠지. 어휘 문제는 다른 문제에 대응한 단어로 오히려 반대로 얘는 무조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읽어봐야만 제대로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일단 전제 이런 유형이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나 약간 옛날부터 약간 전통처럼 내려오는, 나중에 가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전통처럼 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첫 문장 혹은 첫줄 이제 관련돼서 얘가 아마 주제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이 내용 기점으로 보통 플러스로 많이 표시들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얘랑 다음 문장은 슬쩍 읽어봤더니 비슷한 내용 같아. 그럼 또 뭐라고 표시할까? 플러스랑 비슷한 내용이면 플러스로 표시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문장 읽어봤더니 however 같이 하면서 딱 봐도 반대인 내용인 것 같아. 그럼 뭐라고 표시할까? 그땐 마이너스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 문장 읽어봤더니 마이너스랑 비슷한 얘기 나왔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표시하면 되고. 근데 마이너스 했다가 또다시 반대인 내용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표시하면 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표시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너네가 해석 한 문장씩 하면서 읽어보고 얘가 앞 문장과 비슷한지 다른 내용인지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어휘 한번 골라볼게. 숙제를 해왔으면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왔겠지? 해석 한번 시켜볼게. 자, 김현수 첫 문장 해볼게 봅시다. 사회적 연결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생존과 웰빙이 뭔데? 웰빙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야? 웰빙이 뭔데? 가끔 뭐요 워딩 워낙 웰빙 이런 단어 많이 나왔는데 웰은 일단 무슨 뜻이지? 잘, 비는 무슨 뜻이야? 있다. 그러면 결국 뭐 하는 거야? 잘 지내는 거. 웰빙 그럼 잘 지내는 거야. 잘 사는 거. 자, 그 다음에 that 대시 무슨 대시일까? 앞에 선행사 있어 없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얘는 뭘까? 맞아요. 잘했어. 그래서 앞에 so 하면서 너무 어떻게 나왔었지? 얘는 뒤에 that에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so that. 자, 그럼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협력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 짐을 싸먹기 위해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우린 또한 경쟁도 해야 된대. 다른 사람들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살짝 할 거야. 왜냐면 플러스가 뭐에 관한 내용인지 우리가 좀 알아놓고 기억해야 되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뭐였다? 일단 사회적 연결은 어떻다? 아, 일단 어떻다? 일단 중요하대. 얘가 일단 중요하대. 그다음에 그래서 협력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해야 된다. 일단 자, 요렇게 내용 정리한 다음에 첫 문장 일단 플러스로 해봅시다. 첫 문장 이런 내용인데 일단 플러스. 자, 그 다음 문장 해볼게. 선우, and 해석하면. 그리고 종종 우리는 한다. 둘다 동시에. 자, 그리고 우린 동시에 둘 다도 한다. 앞에 내용과 똑같을까 다를까? 어떻게 알아? 얘가 똑같을까 다를까를 대놓고 힌트를 주는 애가 하나 있어. 어떤 거? 혹시 뭐 있을까? 다른 사람들. 어떤 게 앞에 내용과 다를지 똑같을지 알려줄까? 보스? 아, 보스는 조금 애매해요. 그거 말고 좀더 직접적인 게 하나 있어. 예를 들어, 힌트. 아까 우리가 보통 반대 얘기할 때는 우리 누굴 쓰지? however 같이 뭔가 앞에서 대놓고 그러나 하면서 뭔가 얘기해주는 애가 있었지. 여기 비슷한 얘가 있을까? 앞에서 대놓고 앞 내용과 어떤지 관계 얘기해주는 애. and. 그리고
그리고라는 건 앞에 내용을 연결해서 그대로 해줘, 아니면 완전 반대로 해줘. 연결해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딱잘 읽을 수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아마 앞 내용을 거의 그대로 연결시켜서 가져온다 생각하면 좋겠네. 그럼 뭐로 표시할까? 앞에 플러스니까 뭐로 표시해? 얘도. 얘도 플러스. 그렇지. 얘도 플러스를 해봅시다. 자, 다음 유현 씨 다음 문장 해봅시다. 테이크 가심 이건 너무 짧으니까 넘어갈게. 수루 가심부터 해봅시다. 우리는 본드가 뭐냐고? 너네 요즘 본드 같은 거 쓰나? 요즘 학교에서 혹시 본드 써? 써? 본드가 뭐 하는 거야? 붙이는 거. 그래서 본드는 유대하다 이런 뜻이 있어. 붙이다 서로. 유대한다. 누가? 친구들과 뭐 하면서? 공유하면서. 자,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 앞에 내용과 똑같은 내용, 다른 내용. 같은 내용. 앞에서 우리 연대하고 유대하고 이런 거 있었어? 어디? 아, 있잖아. 어떤 거? 그렇지, 협력과 관련된 내용 나왔네. 그러면 일단 얘도 플러스로 해봅시다. 예, 플러스. 자, 윤진이 그 다음 문장 but부터 해석해 볼까?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는 우리는 무모한 중이다. 그치. 일단 뭐 한가를 해. 뭐를. 잠재적인. 에네미? 적. 잠재적인 적을 이렇게 한대. 어떻게. 타겟으로서. 가시배. 자. 윤진아, 일단은. 앞에서는 우리 뭐 했지? 바로 앞 문장에서 혹시 너가 읽은 바로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났어? 우리 플러스로 했는데 앞에서 어떤 거 했어? 친구들이랑 뭐 했어? 잘 어울렸어? 아니면은 서로 막 싸웠어? 어울렸어요. 본드 유대하고 막 공유도 같이 하고 막 이랬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 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라면 플러스 해서 비슷한 걸 고르겠고, 반대라면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유대나 본드와 다른 걸 고를 거야. 얘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힌트. 아까도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엔드라는 애를 보고 했어. 왜? 엔드가 어떻게 연결시켜주길래 앞이랑 뒤랑 비슷하게 완전 다르게 보통 이렇게 엔드나 이런 것들이 연결시켜주는데 요 문장 첫 번째는 뭐가 나왔지? 너가 읽은 문장 첫 번째는? 아 그거 말고 제일 첫 번째 벗 자,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우린 유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다면은 같은 내용, 완전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은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봅시다. 플러스가 앞에 유대한다였어. 그러면은 마이너스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 아니면 친구랑 막 싸우거나 적 같은 게 있어야 돼? 적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아. 자, 한번 해봅시다. create 무슨 뜻?
create 만들다. forgive 혹시 무슨 뜻인지 아나? 포기하다. 그럼 give up이고 forgive는 용서하다. forgive는 용서하다. 자, 그럼 윤준아,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면 친구 있어야 돼? 아니면 적이 있어야 돼? 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적을 만들어야 될까? 적을 용서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답은 creating 먼저 그러면 되겠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봅시다. 성재. 네. 5월부터. 컨시더 고려해봐라. 뭐를? 어. 파티스. 어. 경쟁 파티를 고려해봐라. 어떤 파티? 사람들이 경쟁하는데 뭐 하려고? 보기 위해서 뭘 벌? 누가? 참석할지. 어디에? 그들의 파티. 자, 나 파티 열었어. 근데 다른 반에서도 어떤 파티가 열렸어. 어, 다른 반 어떤 얘가 파티 열었어. 그러면은 약간 자존심 있을 거 아니야. 내 파티에 몇 명이 올지. 다른 반 애가 열린 파티에 몇 명 갔지. 그치?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경쟁하는 거야? 아니면 친구랑 같이 지내는 거야? 경쟁하는 거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우리 아까 플러스는 친구였고 마이너스는 적 만드는 거였는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겠네. 그래서 라이벌이랑 같이 지금 누가 더 많이 오나 경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봤어. 그 다음 봅시다. 예은이 위. 아, 그냥 바로 해석해. 우리는 어,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다. 이것을 뭔가라고 볼 수도 있겠네. 어디서? 사회 미디어에서 뭐로써? 사람들이 경쟁하는데 어떻게? 친구들. 자, 일단 and follower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경쟁한다는 거 보니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방금 했던 거 라이벌들이랑 누가 더 많이 오나 라고 했던 것들이 하모니가 무슨 뜻? 모르겠어? 텐션은 혹시 알아? 어? 약간 어떤 거? 아, 약간 얘는 긴장하거나 조금 팽배한 요런 뜻이 있고요. 하모니는 조화로운 요런 뜻이 있고 긴장되거나 조화롭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은 조화로울까? 아니 혹은 뭐 긴장될까?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했던 거 보면은 플러스 아 텐션으로 아, 자 그러면 준석이 아 at the same time 동시에 exclusion 어 어떻게 하면 좀 쉬울까? include는 뭐지? 포함하다. exclude는 뭘까? 배제시키다. 그러면 얘를 약간 명사처럼 바꾼 것 같아. 제외 배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적인 배제 이런 것은 또한 뭔가 할 수 있대. 뭐를 협력을. 그치. 자, 일단 동시에 이렇다라는 건 앞에랑 비슷한 내용 아니면 또 다른 내용? 비슷한 내용? 그건 혹시 모르는 거지. 그치만 반대 내용이라면 뭐 but이나 이런 게 있어야겠지만 그런 게 있어 없어? 일단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까지 바로 앞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조금 잘 봐볼까? 앞에서 얘네들이 서로 막 경쟁하듯이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 뭐 때문에 이랬어? 얘네 뭐 때문에 이랬어? 파티에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경쟁했어. 왜? 사람들이 뭐 하려고? 친구나, 뭐 인스타 팔로워나 이런 거 얻으려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경쟁적인 요런 것이 또한 이렇게 할수 있다 해야 되는데,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협력을 어떻게 해야 돼? 몰라. 근데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벗이나 이런 건 몰라. 근데 동시에 갖고 했을 때는, 동시에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반대 내용일 수도 있잖아. 요것만 갖고는 우리 마이너스 플러스인지 알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그냥 쭉 읽어봤을 때 앞에랑 어떤지 좀 애매한 표현들이 나올 때가 많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하나 더 가서 다음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과 똑바로 연결될지 반대로 연결될지 한번 볼게. 그치? 순서를 좀 바꿔서 뒷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 자, 그러면 김현수, 뒷문장 한번 읽어볼까? 고등학교. 송아리 이런 거 또. 또 이런 애들은. 이것을 어떻게? 포뮬라? 공식? 이 공식을 왜? 결과로 그랬더니. 뭘 통해서? 선택적인 포함 또는 제외래. 그리고 그들은 로열티, 충성 이런 거지. 또 라스팅. 라스트가 지속하다라는 동사도 있지. 그러면 ing 붙으면 지속하는 거지. 지속되는 뭐를? 사회적인 유대를. 자, 한번 다시 봅시다. 맨 마지막 문장 읽어봤더니 선택적인 이런 포함, 배제, 특히 우리는 아까 배제 있었는데, 그치? 얘가 어떻게 했어? 유대를 해줬어요. 경쟁이 아니라 유대를 해줬대. 근데 방금 마지막 문장은 앞 문장과 이어지는 거야, 아니면 반대 내용이야? 얘야말로 동시에 했다면 좀 애매하지만, 여긴 뭐 동시에나 엔드나 벗 이런 거 아무것도 있어 없어? 여기 첫 문장, 마지막 문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조금 얘를 읽어보면, 고등학교에선 이렇다면은 예시처럼 앞 문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질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우린 유대 이런 거는 플러스로, 적 같은 건 마이너스로 했는데, 김현수, 너가 읽은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치, 여긴 플러스야. 그럼 준서가 뒤에서 봤을 때 앞이랑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얘는 똑같아야 돼. 그러면 우린 요 앞문장 애매했던 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그치. 그래서 but이나 and 같이 좀 대놓고 이런 거면 모를까, at the same time이나 in addition, 뭐 in fact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뒤에를 먼저 읽어보면 더 쉽게 풀수 있을 거야. 그럼 준석이 마지막으로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러면 협동을 만들까 예방할까? 우린 플러스 척이 아니라 친구가 돼야 되니까 협동을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제너레이트가 돼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일단 전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워낙 반대 반대가 계속 많이 생겨. 심지어 여기서도 우리 이거 보니까 플러스 플러스 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지. 두 가지. 일단 앞에 잘 이어지나 플러스일까 마이너스가 일까 표시하는 게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무조건 위에서부터 그냥 쭉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할 때는 오히려 뒤에를 먼저 보면 앞에가 어떤지 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어휘 문제는 다음번 모의고사 때도 한번더 다뤄볼게. 그렇게 많이 다룰 만한 문제는 아니라 사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빈칸 문제 좀 봅시다. 코칭 혹시 오늘 다 못한 사람 있나? 아직 다 못했어?
우리말 사람 빨리 갔다 오고. 자, 다음 빈칸 좀 두 개, 세 개 정도 뽑아봅시다. 일단 쉬운 거 먼저 할까? 31번 먼저. 자, 오늘은 단서 찾고 단서 이유도 적어봤겠지? 단서 하나씩 불러보고 그 다음에 이유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윤진이 단서 뭐 찾았어? 여거 애즈? 왜? 아, 이유는 안 적었다고? 숙제 제대로 안 해왔구만. 그러면 한번 다른 한 두 명 정도 돌 테니까 왜 애즈인지 한번 기억해봐. 자, 그 다음 유연 단서 뭐 표시해봤어? 벗? 어디 있는 벗? 정중앙에 요 벗? 이건 왜 써? 그러니까 얘는 앞 내용 그리고 뒷 내용이 아마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역접일 것 같아요. 그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항상 벗, 하웨버는 뒤에가 중요했지. 그러면 얘 한번 보기로 하고 김현수 단서 어디네 important요? 아래서 네 번째 줄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알았어. 중요한 게 다 단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만 더 해볼게. 예은이는? 나가. 아, 윤진이 혹시 애즈 기억났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애즈가 어떤 뜻 갖고 있지? 어? 때문에도 있고 뭐뭐 할 때도 있고 뭐뭐 하는 동안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쓰인 것 같아? 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했던 때, 동안에, 뭐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다른 것도 물론 더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뭐 할 때나 뭐뭐 한 동안에 얘는 주제랑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여기 있는 것처럼 10주년이 뭐 했을 때 같은 경우 뭐뭐 했을 때 주제랑 뭐 관련이 있을까? 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엔 10주년 뭔가 하는 동안에 주제랑 관련 있는 것 같아? 없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주년이 뭐뭐 하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돼요? 왜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적읍시다. because 얘기 나왔으니까 because 한번 얘기해 볼게요. because 뭐뭐하기 때문에. 얘들아, because는 뒤에 근데 뭐가 나올까? 어떤 결과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because는 뒤에 이유 때문에 아니면 결과 때문에? 또한 이유를 뒤에 가져올 거야. 주어 동사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내용 자체가 because는 뒤에 이유를 가져와요. 근데 얘들아, 우리는 이유나 원인이 중요해? 우린 뭐가 제일 중요해? 우린 결과가 제일 중요해. 이유, 원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여러 접속사들이나 여러 뭐 부사들이 있긴 하지만 because는 주제랑은 그래서 거의 근처를 두지 않아요. 만약 because 있는 문장이 있어서 걔가 주제라고 해도 걔는 because 때문이 아니라 아마 다른 주제 단서가 있어서 걔를 주제로 삼을 거야.
그치? 그래서 because, since 이런 거 아마 눈에 이제 자주 띌 텐데 걔는 주제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야, 그러면은 애전 일단 띄워놓고 요거 두 개로 한번 봅시다. 이거 두 개 나왔는데 혹시 다른 거 찾은 거 있는 사람? 다른 것도 있으면 한번 해보고. 다른 거? 어? 어디 있는 거? 임포턴트 문장에 위에 어떤 거? 아, 그렇지. 도가 아, 요 도. 아, 도도 하나 해볼게요. 아, 도 먼저 했으니까 도 먼저 한번 해볼게. 도가 무슨 뜻이지? 자, 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적어보세요. 도는 접속사로 분사가 하나 있을 때는 뒤에 반드시 주어 동사가 와서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몸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준서가 여기 도는 주어 동사 뒤에 있어? 아니면 혼자 끊겼어? 끊겼어요. 접사라면 이런 콤마가 뒤에 있으면 안 되지. 바로 주어 동사가 와야 되지. 그치? 그럼 얜 접속사가 아니라 혼자 있는 거 아마 뭘까? 전체도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지. 혼자 단독으로 있는 건 부사밖에 없지. 부사. 부사로 쓰이는 although는 혹은 though는 however랑 똑같이 그러나란 뜻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이 도우를 아니 접속사로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을 했든 아니면은 얘를 뭐 그러나로 이미 알고 있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는 앞에 뒤에 문장을 반대로 연결시켜주는 역접으로 역할을 쓸 거니까. important랑 같은 문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해 보이는 특히 더 추가적인 단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두 문장 읽어보고 아마 숙제 제대로 했다면 주제 단서 찾은 거에 옆에 정리도 해봤겠지? 아까 슬쩍 보니 별로 적은 사람 없어 보이던데. 자, 해석하고 정리해봅시다. 아, 찬우 버프터 해석해볼게. 어. 기념일이. 어. 어? 어. intensify 하면, intense 하면 뭔가 조금, 강화되는. 이런 뜻이고, intensify는 강화시키다. 혹은 힘들어지다. 뭔가 점점 더 이런 뜻이 있고, 강화되었다. 뭐 하는 것을? 어? 어디서? 점점 늘어나는 증가하는 수치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어? 어, 올랐어요. 자, 그럼 간단히 정리합시다.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 해석해볼까? 아, 정리해볼까? 어떤 내용일까? 기념일이 다가올수록 다 적긴 좀 그렇고 어떻게 할까? 어, 화살표? 화살표가 다가온다는 건 모르니까 기념일 다가옴 또 아, 아직 아니지 기념일이 다가오고 또 뭐 했어? 어 매체 어 강화됐어. 뭔가 더 심화됐어. 자,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했더니 답변자 어, 식별. 근데 줄었어? 늘었어? 늘었어.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어, 그럼 위로 화살표 이렇게 해봅시다.
최대한 불필요한 것좀 빼보고 그냥 좀 중요한 것들 특히 주어, 동사, 목적 이런 애들 제일 중요했었지. 그래서 최대한 요렇게 단어, 기호, 유형에서 좀 해봤고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번 해봅시다. 준석이 two weeks later 2주 후또 그러나 뭐가 뭐한 후에 감소한 후에 어떻게 초기 단계로까지 나 once again 다시 한번 replace가 대신하다. 그냥 place는 두다, 놓다. replace가 대신하다. 그냥 place는 두다, 놓다. 그다음에 뭐를? 그것을 어떻게? 그들의 특별히 이벤트 어몽 중간에 그 중에다가 뭐 뒤에 과거 70년 동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로 두었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었어? 30%만 그렇게 됐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연결시키자면 얘랑 얘랑 바로 붙어 있는 문장들이네, 그치? 마침 중간에 뭐가 있었어, 그래서. 너가 있어.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이거 정리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좀더 정리합시다. 이거 읽는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그러나로 연결됐어요. 그러나. 그러나로 일단 연결됐다는 건좀 특별히 중요하니까. 자, 근데 이제 좀 그러나니까 비교 좀 해봐서 할 텐데, 여기서는 언제? 기념일 다가오기도 하고,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 초기 단계까지 갔어. 초기 단계까지 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 약간 식별이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줄어들어서 30%까지로 이제 줄어들었네, 그치? 줄어서 30%까지 갔고. 그리고 이것이 뭐 중요한 거로 해보면은 두 중요 사건 중으로 이제 취급하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 성재. 요렇게 읽어봤어. 이제 한 문장으로 조금 내용을 정리해볼까? 아마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까? 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 일단은. 뭔가 기념일인데, 그것이 다가왔을 때. 그 변화가 있었어, 그치? 사람들이 뭔가 알기 힘들었고, 그러다가. 그러다 점점 감소했어. 아마 기념일이 다 지나가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렇게 해석했지. 뭔가 특히 9.11 얘기 같은데 기념일 같은 게 다가올수록 막 매체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알게 되다가 다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고 30%만 이제 특별하게 시작했고 라는 내용이라고 해보고 그럼 성재 어디가 중요할까? 다가오면서 어떻게 했을 때 아니면 다가온 후에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둘 다? 둘다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완전 다른 내용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뭐두 가지를 둘다 주제의 문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그래서 여기부터 너무 오래는 안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표시해 보고. 얘가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이랬어. 다시 한번 30%로 줄었다 아까지만. 이렇게 두 문장 주제문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빈칸 있는 거 해봅시다. 분명히 예은이 땡땡이 뭐가? 뉴스에 이런 커버리지. 에 이것이 만들 수 있다. 큰 차이를 어디에? 인지하다가 있어. perceive 하면. 근데 perceived니까 여기서는 인지된 중요성에 뭐이? 이슈에 어디에서? 옵서버가 뭐지? 관찰자들 중에서. 왜? 그들이 익스포즈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익스포즈 노출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얘는 수동태로 이제 좀 많이 나올 거야. 뭐 실험에서도 뭔가가 노출되거나 아니면 뭐 누가 조사했더니 이런 사실이 노출되었거나 뭐 이런 걸로 노출되다가 많이 나와. 그들이 노출되었어. 어디에? 그 커버리지 앞에 혹시 어떤 커버리지가 있었지? 뉴스 커버리지가 있었네. 자, 그러면 이것 좀 다시 해석해 보니까 분명히 뉴스 커버리지에 대한 땡땡이라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어. 이 중요성이 인지된 것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이 뉴스 커버리지 얼만큼 뭐 노출되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읽은 거에서 혹시 차이가 난 적이 있었나? 그 차이를 만들어냈던데 앞에서 읽은 거에 차이 있었어? 여기서 차이가 난 적이 있었나? 있었어. 수치적으로 큰 차이가 난 적이 있었어. 어떤 게 차이가 있었을까? 얘는 요렇게 했을 때 30%,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엄청 증가했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였는데 여기 혹시 뉴스가 어떻게 했는지 내용 있나? 뉴스? 뉴스 하나 있어. 어디 있을까? 매체가 뉴스지? 뉴스 미디어 이런 거 매체 같은 거. 매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되어졌고. 자, 한번 따져 봅시다. 유연수 1번. accuracy 무슨 뜻? 아, 뭐 그냥 다 같이 불러서 accuracy 아는 사람? 정확도. 2번 톤. 목소리 톤. 그 목소리 톤이 뭐 하는 거야? 높낮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amount, 양, 그다음 소스, 자료, 원천, 그다음에 타입, 유형, 종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뉴스에 뭐가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렇지. 아까 여기 보니까 뉴스가 얼마나 이렇게 관심 끌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었지. 그러니서 3번. 아, 이제 단서 좀 아니까 정리 좀 해와 봐. 하나 더 해봅시다. 33번. 아, 성재 단서 혹시 찾아본 거 있어? 못했어? 윤진이는 뭐 했어? 제대로 못했어요? 왜지? 아, 찬우는? 쏘? 어디 있는 쏘? 두 번째 였어? 요 쏘는 왜 했어? 뭔가. 그치, 뭐, 그래서란 뜻인데. 그래서가 주제 단서랑 어떻게 관련 있는 걸까? 앞 문장. 정리?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맞아. 보통 so 그래서라는 거앞 문장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 주거나, 혹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로 쓰일 거고. 다음 김현수. 하여 왜 써? 비교급? 알았어. 근데 하이어가 어디 있었더라? 내가 지금 안경도 벗었더니 아래 두 번째 하이, 에? 아래 세 번째, 네 번째 하이어? 알았어. 하이어. 아, 김현수. 아, 미안해. 김현수래. 유현수. 단서. 단서 못 찾았어. 뭘? 뭐를 왜? 왜? 된 없어도 비교급 하면 안 돼? 상관없지. 아니, 된 거가 없어도 돼요. 만약에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누가 누구보다 해서 보다가 필요하긴 하지만, 앞에서 이미 A가 있고 B가 있다 했을 때 A가 훨씬 더 높다 하면 이미 A랑 B랑 비교한 게 됐잖아. 비교급은 꼭 된이 있진 않아도 돼. 뭐 같이 문장이 생각하면 여기서 more 또 해봅시고, more learning. 그럼 앞서도 이것도 있겠네. more critical. 얘도 비교급. 다 비교급이니까 한번 읽어보기로 합시다. 준석이는 뭐 다른 거 찾은 거 있어? 하연아 뭐 했어? 끝? 없어 이제? 알았어. 자, 그러면 두 문장이 있겠네. 두 문장 읽고 풀수 있으면 해봅시다. 안 풀리면 다른 단서 한번 더 찾으면 되겠고. 아, 윤진이 so 있는 문장 해석해볼까? 네. 아, 어떻게 하냐고요? 아, 그거 보려고 그랬더니. 자, 그러면 윤진이 잠깐 패스하고. 아, 누구 해볼까? 예은이는 요 소부터 어떻게 해석할까? 모르겠어? 아니, 뭘 모르겠어. 소부터 그래서 하고 하면 되잖아. 해봐. 해봐, 해서. 왜? 성재. 소부터 어떻게 해서 갈까? 아니, 뭐가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서 망설이는 거야? 얘기해봐. 이상하네. 아니, 뭐 때문에 어려워, 근데? 얘기해봐. 뭐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궁금해서 해석할 때 뭐가 막혀? 여기서 어떤 게 막혀서? 에스트 팔로우가 막혀서? 우리 에스트 팔로우는 거 합쳐서 해? 아니면 하나 따로따로 해? 에스 따로, 투부 정사 따로? 따로따로 해. 그게 원래 정석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에이씨, 왜 아무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지? 자, 여기 해봅시다. So as to 한번 표시해볼게요. So as to. 내신에서 제일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아마 몇몇 까먹은 것 같아서 한번 적어볼게요. So as to 명사. 아, so as to 명사래. So as to 부정사 동사 원형. 은 in order to 동사 원형과 똑같고요. So as to 동사 원형 in order는 똑같고, in order to는 in order that 주어 동사랑 똑같고, so as to는 so that 주어 동사와 똑같아요.
자, so as to나 in order 대신 많이 못 봤겠지만 so 대신이나 in order to는 좀본것 같은데 얘네 다 무슨 뜻일까? so as to, so as 아 so that, in order to 이거 다 무슨 뜻이 이게? 맞아요. 요네 개는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데 얘네 냈다 다 뭐뭐 하기 위해란 뜻이 있어. 뭐뭐 하기 위해.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랑 똑같은 표현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할수 있겠지. 뭐 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뭐를? 라이더의 움직임들을. 자, 그러면 요 쏘는 그래서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주제 단서가 안 돼요. 그래서. so만 있었던 모를까? so as to 부정사로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제 단서에서 좀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두 문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갖고 될까? 한번 해봅시다. 자, 예은이 여긴 이제 되겠지? on. 오토바이에서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정리할까? 오토바이에서 어떻대?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 중요하대.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 성재. 요건 이제 할수 있겠지. 내일부터. 그들의 높은 속도는 요구한다. 뭐를? 린 기대다 이런 뜻이 있지. 어디에다가? 턴 도는 거 턴에다가 그리고 부족 뭐의 부족 코디네이션의 부족은 어떨 수 있다. disastrous는 모르지만 혹시 disaster는 들어본 사람? 재앙. 그럼 재앙에서 약간 형용사처럼 된 거네.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뭔가 재앙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되게 나쁘다. 자, 그러면 요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것들의 더 높아진 속도는 턴에 더 요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코디네이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부족은 재앙적이 될수 있다. 일단 대열은 알겠네. 앞에서 찾아본다. 이 대열은 누굴까? 앞에 대열이 누굴까? 모터사이클 오토바이겠네, 그치? 그럼 오토바이 여전히 좀 이어있네.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뭘더 요구했어? 턴? 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턴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코디네이션의 부족이 어떻다? 재앙이 될수 있다. 그럼 얘들아, 요것만 갖고는 우리 뭔 내용인지 주제가 감이 와?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겠어, 그치? 그러면 우리 혹시 다른 단서 될 만한 거 없을까? 한번 다른 단서 될 만한 거 한번 찾아볼까? 다른 단서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자, 그러면 한번 가십시다. 첫 문장에 먼저 볼게. 첫 문장에. 첫 문장 쭉 보니까 문문화에서 그것은 흔하다. 이거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올 텐데. 흔하대. 흔하다는 건 보통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흔하다는 거에 동조할까? 약간 반대할까? 알수 있어? 없어?
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글쓴이와 똑같은 생각까지일까? 글쓴이가 다른 생각까지일까? 혹은 알수 없을까? 알수 없어요. 대다수 사람이 그렇게 하든, 우리 무조건 글쓴이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글쓴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몰라. 그래서 혹시나 흔한, 이렇게 흔한이나, 혹은 대다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단서가 있다면, 직접적인 단서는 될수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될수 있어요. 왜냐면, 글쓴이가 동조한다면, 여기서 그냥 이어서 나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테고, 반대 의견을 갖다면 반드시 그렇지만 하면서 나는 어떻지 하면서 반대 의견을 낼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읽었을 때, however나 but 같이 그러나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찾아서 반대 의견 찾으면 되겠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아, 글쓴이도 어느 정도 얘랑 비슷하게 생각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린 however나 but 같은 역접 해주는 거 있나 찾아볼까? 그런 거 있을까? 서 혹시나 뭐가 있나 봤더니 딱히 없고, 그나마 but이 있기는 하지만 이 but은 나돗잎 버돌소로 연결된 거라서 역접을 해주는 건 아니네. 자, 그렇다면 글쓴이는 이 내용과 비슷한 생각 갖고 있을까? 완전 다른 생각 갖고 있을까? 어느 정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단서가 될수 있을 거예요. Common, most, many people 이런 것들. 자, 근데 얘는 뭐 직접적인 주제는 아닐 것 같아, 읽어보니까, 그치? 송객들 혹은 다른 사람을 뒷좌석에 태우고 하는 것은 흔하다. 주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럼 혹시 다른 단서 뭐가 있을까? 여기 한번 봅시다. Important, Essential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건 너무 자주 내가 계속 코치코치 끼면서 잘안 하네, 요즘에. Need to. Need to. 해야 한다. 우리 누가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했지? 우리 항상 글쓴이가 누구한테 너네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맨날 시켰어. 독자들한테. 그래서 보통 주어가 유일 때 많이 중요했어. 근데 여기 주어가 누구지? 누가 주어야? 너는 아니고 패센저네. 같이 탄 사람. 동승자. 근데 마침 우리가 첫 문장에서 동승자 태우고 다니는 게 흔하다면은 적어도 운전자와 동승자 되게 중요한 사람이란 거알수 있지? 그럼 여기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비교급이 있어갖고 이걸 먼저 보긴 했지만, 이걸 먼저 보게 된다면 운전자는 턴 돌려야 돼. 어떻게? By steering, 스티어는 이제 우리말하면 차 핸들. 우리나라에서는 핸들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핸들을 다 스티어라고 얘기해. 그래서 스티어링, 운전대를 이렇게 돌림으로써 뿐만 아니라 by leaning, 기댐으로써 턴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동승자도 기대야 한대. 똑같은 방향으로 라이더가 하는 것처럼. 자, 그럼 여기 읽은 거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아, 여기 좀 적었으니까 여기 밑에다 할게. 오토바이 타고 턴할 때 운전자는 뭐 해야 된다? 핸들도 꺾고 몸도 기울여야 되고. 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동승자도 기울인데 어떻게? 운전자랑 같은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어질 것 같아. 방금 이렇게 한 것처럼 턴할 때
핸들도 꺾고 몸도 기울인다. 동승자도 기울여야 된다.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문장 보니까 오토바이도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속도가 높으면 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턴 똑같은 얘기 나왔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면 재앙이라는 건 아마 턴이나 기울임 같은 걸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겠네. 코디네이트가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지. 연예인들 코디 뭐 하는 거야? 연예인들 코디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지? 막 뭔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코디나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협력 같은 게 나왔는데 이 협력 누가 해야 될까? 운전자가 아니면 동승자가. 저 동승자의 협력이 동승자가 즉 기울이는 게 부족하다면 이제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갖고 마지막 빈칸 해봅시다. 아, 여기 찬호 동승자는 지신한 파트너다. 언제? 탈 때. 특히나 얘가 기대되는데 이거 하도록. 아마 뭐 해야 될까? 우리 아마 읽은 것 중에서 한번 따져보면 동승자들은 아까 뭐 했어? 뭘 했냐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또 했는데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정리 못한 사람도 있으니. 자, 첫 문장 우리가 이렇게 찾았을 때는 운전자가 턴을 할 때 핸들도 꺾고 몸도 기울여야 돼. 근데 동승자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방향으로 따라야 돼. 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두 번째 문장 읽었을 때는 여기도 똑같이 뭔가 중요하다 이런 게 나왔는데 세 번째 읽어보니 턴 할 때 어떻게 된다? 같이 따라해야 된다. 만약 이게 부족하다면 재앙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파트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마 뭔가 따라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 나올 것 같아. 비슷한 게. 해봅시다. 한번. 윤진이 1번. 원 뭐 하는 거야? 워닝.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워닝. 워닝 경고란 뜻이 있고 원은 경고하다. 얘 경고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맞아? 아, 경고하란 말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탈락. 2번 예은이. 멈춰야 돼. 라이더를. 속도 내는 것으로부터. 뭔가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내용 나오진 않았죠. 동승자가 라이더 멈춰야 된다는 걸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준석이. 미러가 뭐야? 거울. 아, 근데 이게 다 동사 자리인데 미러, 거울이 뭐 하느냐? 맨날 우리가 하는 건 행동 따라하는 거지. 자, 그러면 동승자는 따라해야 된다. 뭐를? 라이더의 모든 움직임. 이거 맞아? 동승자는 라이더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돼? 어디 나왔어? 그렇지. 우리 아까 여기 있는 걸 라이더랑 똑같이 해야 된다 나왔었지. 그래서 아마 3번이 제일 확률이 높겠네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4번 완화시켜줘야 된다. 운전자의 감정을 걱정? 이런 거 아니고요. 5번 동승자는 감시해야 한다. 봐야 한다. 도로 상황을 조심스럽게. 이런 내용 나오지도 않았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SOS2에서 SO 한 사람 괜찮긴 했지만 요 표현 때문에 이제 탈락이었고 비교급 괜찮아. 잘 찾았어. 대신에 요것과 함의는 단서가 조금 부족했던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요런 대다수 흔한 요런 것들이 어떻게 단서로서 좀 이어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원래 오늘까지 문장 정리 안 했으면 내가 남기기로 했는데 오늘까지만 진짜로 오늘까지만 봐주고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해석해서 문장 정리도 좀 해와. 틀려도 되니까 연습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적은 것만 적을 거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잠깐만 검사 좀 하고 그다음 보내줄게.